어머, 어떡해, 울어. 안녕하세요, 르세라핌의 김채원입니다. 오늘 팬분들과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선택한 답과 같은 답을 고른 분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마음이 끝까지 일치하신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민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민초 아이스크림. 하와이안 피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팬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이거 못 맞추면 내 팬 아니다. 그럼 그럼 맞아 맞아. 귀여워. 같이 뛰고 있어. 어,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도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먹방 하기. 먹방 보기? 먹방 보기로 많이 가네. 아, 어떡해. 세 명밖에 없어 먹방 하기가. 화이팅. 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지금 단발머리니까 전 단발머리로 하겠습니다. 다 단발 고르지 않을까? 내가 지금 단발인데?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단발이잖아! 아, 바보야! 안녕!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 왠지 그냥 아는 게 힘이다를 고르고 싶네요.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우리 팬분들이었어. 팬을 기억하기, 팬에게 기억되기. 팬분들은 저를 한 명만 기억하면 되니까 제가 팬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을 기억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왼쪽, 왼쪽. 제도링! 제도링! 아, 진짜 아쉬워라 그냥. 콩잎쌈 축하드립니다. 재밌다. 어떡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고르자면 슈크림 붕어빵으로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아, 근데 팬분들이 팥붕어빵을 고를 것 같아서 그래서 팥붕어빵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건 맞춰야 된다. 내가 팬분들한테 맞춰줬어 지금. 오 많이 맞췄다. 그래도 맞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네요. 팬분들이 너무 못 맞춰가지고. 토끼 거북이? 느리고 여유로운 게 좋아. 그럼 거북이. 거북이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거북이야, 거북이! 아, 어떡해. 휴일에 집에 있기, 나가기. 저는 휴일에 집에 있기. 쉬는 게 짱이에요. 집순이기 때문에. 칭찬해. 히터 없는 겨울, 에어컨 없는 여름?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저는 근데 더운 걸 너무 싫어해요. 땀 흘리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서 히터 없는 겨울. 안녕. 나도 사랑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 되기.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만 말하기.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만 말하기는 너무 약간 기빨릴 것 같아. 투명 인간 되기를 택하겠습니다. 뭔가 쪼꼬푸푸님은 항상 고민을 하셨거든요. 천사소녀 채원님은 한 번에 가셨어요. 천사소녀 와 내 촉이 맞았다. 아휴 내가 정말 쪼꼬푸푸님 천사소녀 채원님 축하드립니다. 팬분들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취향이 날마다 바뀌어요. 제가 중간에 맞춰드렸지만 그래도 못 맞추시는 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팬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처음 그 게임 진행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인터뷰하려고 오셨어요. 네. 아까 게임했던 거 잘 생각해보시면서 너무 떨리는데? 깜짝 놀래켜줄 거야.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평생 하와이안 피자 대 평생 민초 이제 질문 드렸는데 네. 평생 민초 골라주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골라주셨을까요? 그 전에 그룹 활동하실 때 민초단에 계셨어가지고 저 예전에 채원이가 메일로 한번 붕어빵에 대해서 좀 보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팥이라고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팥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까요? 죄송한데 오디오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 마이크 체크 한 번만 하고 가면 네. 될까요? 마이크 체크 고개 살짝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쪽 봐주세요. 말씀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콩지사님. 아, 재밌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울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어, 어떡해, 울어. 어떡해, 요정이세요. 어떡해. 어디 있었어요? 저 저기 앉아 있었어요. 저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요정이에서 안부 했나요? 진짜 빠짐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답을 저랑 골랐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어요? 운명이라고요. 역시. 천사수 최원님께서 진짜 다 맞춰주셨어요. 뭔가 채원이는 이쪽을 선택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골랐는데. 대박이다. 아니 그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사실. 네. 팬분들한테 맞춰주려고 막 중간중간에 막 그러고 그랬는데 00년생이라고. 어, 네 맞아요. 나랑 동갑이에요. 반말 모드? 좋아. 아! 이름 천사소녀 채원이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 처음부터 네. 보여주시는 이제 자기소개 영상 이제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 하기 전부터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전부터요? 네. 그 전부터요? 처음에 무대 연극을 아, 하잖아요. 네네. 채원이가 이렇게 싹 지나 한 1초 정도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찾아보다가 그 1초를 보고 제 매력에 네. 빠지신 거예요? 네. 좀 매력 있나 봐요. 네.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엄청 보고 싶었어. 완전 보고 싶었어. 그쵸.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가 신청서를 이제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태연님 앞에서 직접 읽어주실 수 있는지. 근데 이거 혹시 아 원래 인터뷰 따신다 해가지고 그 오, 편지를 적어왔는데 혹시 이걸 읽어도 괜찮을까요? 너무 감동이야. 안녕 채원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정말 많이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너의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도 많이 받았어. 항상 뭐든 열심히 하고 잘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너처럼 아이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받았던 것처럼 위로랑 힘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비록 지금은 안 됐지만 채원이 너만큼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채원이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정말 전하고 싶어서 이제 곧 르세라핌으로 데뷔를 하는데 리더를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리더 자리가 많이 힘들고 부담될 수도 있을 텐데 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채원이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으니까 부담은 내려놓고 응원들만 마음속에 담아서 힘냈으면 좋겠고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의미 없는 삶들을 살아왔던 나를 열심히 살게 해주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멋질 채원이를 늘 응원할게.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힘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참 다행이다. 너도 꼭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길 바래. 너 이미 나한테 힘이 됐어 지금. 울지마. 나 눈물 날 뻔했잖아. 안 돼. 채원아 안녕. 나는 채원이를 4년째 좋아하고 있는 언니 팬이야. 사실 나는 채원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서울에 혼자 상경한 상태라 심적으로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었거든. 하지만 채원이 영상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채원이의 목소리가 위로가 많이 되기도 했어. 그래서 채원이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한가득이야. 채원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던 20살의 내가 어느덧 벌써 24이야. 시간 완전 빠르지.
내가 서른이 되어도 할머니가 되어도 항상 변함없이 채원이를 사랑할게. 나도 혼자였을 때 채원이의 음악과 존재 자체로도 힘을 많이 얻고 무엇이든 이겨냈던 것처럼 채원이가 힘들 때에도 옆에는 항상 팬들이 있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 등 돌리지 않을 테니까 곁에 한 명은 꼭 있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게 된 거 정말 축하해. 열심히 연습했던 만큼 예쁘고 멋진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어. 항상 응원할게. 너무 많이 사랑해. 울지 마요. 내가 울고 있어 지금. 아, 너무 부끄러워. 아, 진짜 고마워요. 형이 진짜 잘 해볼게요. 진짜. 숨어 계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일단 팬분들이 인터뷰할 때 제가 다 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 진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직접 앞에서 읽어주셨는데 사실 뭔가 거의 1년 동안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응원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채원이를 돌아서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 딱 너무 와닿아서 눈물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 우와 우리 팬분들 귀여워. 너무 오랜만이라 떨렸어.